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방금 그분이네요. 한번더 넣어볼게요. 똑같이 또 넣으시네. 똑같이 또 넣어보자. 졸 달라고 하고. 나 장군. 상 나가서 졸 달라. 차가 올라가서 지켜주고요. 또 똑같이 드시네? 또 먹어봐. 비 말라가지고.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수순이. 상 달라고 하고. 또 똑같네. 때리겠다. 차가 올라서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상으로 치면 아까 똑같죠? 먹지 않고 퍼가면서 먼저 차를 거는. 자, 포를 먼저 넘겨올게요. 아, 이 포로 만들 수가 있구나. 일단 공내려. 수비할 겸. 이 포가 뭐 차가 빠지면 당장 죽질 않습니다. 포 넘기면 되니까. 당장 죽는 자리는 아니라서. 이거 먹으면 상으로 이렇게 때리고, 먹으면 포로 맞대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까 졌으니까. 사 받고 빨리 포를 여기 넘기는 것도 좀 좋아 보이긴 하고요. 빨리 양포로 자리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좀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좀둘 수도 있고요. 이거 이제 포 넘기면 되니까. 나와 있어서. 포 이렇게 넘기면 먼저 포를 넘겨서 차를 걸리기 때문에 포가 맞대리고 차가 포 먹겠다가 안 되죠. 먼저 넘기니까. 뭐 이거를 치면 차로 먹으면 되고. 상이 뒤로 빠지는 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이렇게 또 빠지는. 일단 4번 받겠습니다. 포를 빨리 이런 자리 배치할 수 있게끔. 상대 공라인. 빠지면 나중에 마가 떠서 장군 이런 것도 좀 노릴 수도 있고. 포를 빨리 여기 배치할게요. 일단 차 걸렸으니까 세 번째 라인 잡겠습니다. 차 걸어야죠, 먼저. 포 넘겨주고 상대 공라인 쪽으로. 여기 온다는 얘기인가? 여기? 상위 있게 먼저 좀 나가도 될것 같고요. 포를 먼저 배치를 합시다. 상대 공라인 쪽에 포 배치해주고. 이쪽이 상대가 굉장히 답답하죠. 열겠습니다. 열고 가는 게좀 낫지 않나 싶네요. 상위 뭐 이거 지켜주는 자리니까 찾기를 좀 확보합시다. 밀고 나중에 공격 가는 수도 있는데 포를 지금 치는 수가 있을까? 당장은 뭐 밀고 가지 못하고. 찾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 차가 나갈 수 있게끔? 차가 아까 들어서죠. 일단 뭐 이게 사선 자리 이런 자리 좀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먼저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거 병렬을 가지고 다시 상이 좀 나가도 될것 같고요. 이쪽을 좀 넓게 만들어내는 게 낫겠죠. 저건 또 뭘까요? 이거 당기겠다 이런 건가? 열어봅시다. 포가 이렇게 넘을 수도 있는데. 이 조를 당기겠다. 뭐, 그런 의도? 나 포가 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형태가 좀 굉장히 안 좋죠. 상대방 분. 일단 뭐, 아까 빠져주고, 걸렸으니까. 올라서는 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깐 볼게요. 올라서면 포를 넘기나요, 그냥? 포를 넘기는 수? 올라서 보죠. 이렇게 한번 가보자. 좀 위험하긴 한데, 포 넘겨가지고. 포가 차를 거나요? 일단 가볼게요. 아, 이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걸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네요. 포가 여기 넘어서 지금 상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차가 상 때리면 되니까. 요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 걸려고 하는 거죠? 차 잡으려고. 일단 먹고 장군이니까요. 그리고 뭐 포가 다시 넘어오면 되니까 졸로 뭐 맞겠다 이런 건가? 뭐 당장은 죽지 않으니까요. 포가 당장 넘어올 순 없지만 안 되면 사 때리고 죽죠 뭐. 다시 빠져보죠. 차가 좀 나가야 되니까.
먹으려면 먹고 올라갑시다. 자꾸 참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상장에 상으로 퍼먹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죠? 먹으면서 공기적으로 줄게요. 참으려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일단 졸도 걸려 있습니다만, 중앙에 포가 이게 맞히는 수가 있어서, 중앙에 기물을 좀 갖다 대야 되겠네. 말합시다. 먹죠. 포장 모르겠다 이런 것 같은데 먹을게요. 포장? 멍군장군이죠. 오잉? 그럼 뭐 사료 이렇게 받읍시다. 뭐 이거 넘겨장군이 아니었네? 포를 넘겨서 장군 부르면은 사료 이렇게 빼면서 멍군장군 할때 상으로 또 멍군하면서 포를 노리면 내가 이거 먹으면서 이포 노리고 좀 이따가 한번 복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수도 좀 있었는데 졸걸려 왕수로 봐야 되고. 근데 이퍼가 이제 반대로 넘을 수 있죠? 아, 얘도 무진장 치고 싶네. 근데 차가 나중에 여기 상 달라고 하는 소리 좀 있어가지고, 얘 때리면 장군이니까 먹을 때 그때 이거 먹으면서 마 달라고 하고, 마을에서 응수할 때뭐 그런 것도 두고 싶은데. 일단 장군. 장군. 장군을 부르면 살아받는다. 일단 장군 때려봅시다. 포가 살을 치겠다. 포 때문에 이사부동이니까 포가 살을 치겠다. 아이고, 그러면은 차 걸려가지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하려고. 이 상이 부동이거든요. 포장이라서 일단 달러가 보자. 이거 포장에서 상이 차를 못 먹죠. 일단 먹죠. 마먹고 마먹고 생각하자. 뭐 없는 살림에 일단 먹고 이거 뜨면 사 때리고 죽으면 되죠. 저거 안되면 이게 막았다가지고 퍼놓겠다 이런 건데. 일단 먹자. 뭐 없는 살림 일단 먹자. 그죠? 살을 때리고 죽을지, 아니면은, 사 때리고 죽으면, 국물을 먹겠죠? 일단 먹고 죽자. 먹고 죽어야죠, 뭐. 이산화 부동이니까 국물을 먹을 때 포가 또 이렇게 넘죠? 일단 먹고 생각해. 보는 게 가지고 또, 들러붙겠다, 물어보고. 여기 이제 귀해 장군 요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우수 올리면 원앙도 좀더 볼게요. 마가라 가가지고 이 졸놀이에서 나중에 뭐 마장 같은 거좀 노릴 수도 있겠고, 차가 이제 귀해 붙는 장군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귀해 붙어 장군 부르면은 궁이 내려갔을 때 차가 이게 사 때린 수 이런 것도 노리고. 일단 장군이죠 이거. 이거 먹고 통이죠. 잘 봤습니다. 상을 누르고 있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돌 수도 있거든요. 사달라고. 이 먹으면 그냥 이 통이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요렇게 내려가겠죠. 요렇게 두고 난 뒤에 요거를 먹는 수도 좋습니다. 계속 부동이 되니까 요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나 이 부동이죠. 마가 나가가지고 나중에 마가 요런 자리 뜨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요기 잠고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그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상대가 이제 노림수 포가 이게 먹었을 때 먹으면 아싸하고 이게 잠고 불러서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멍군 잠고를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 멍군 잠고. 그러면 상대도 뭔가 응수해야 되니까 상으로 이거 때릴 수 있거든요. 차를 했으니까. 포치겠다는 거죠? 포치겠다. 그러면 이거 먹어버리고, 뭐 얘가 이거 먹으면 나도 이거 먹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 수순이 될것 같네요. 뭐 이렇게 두면 둘만 하죠, 그죠? 같이 교환이니까. 뭐 이렇게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는 이제, 이거를 뒀으면은, 지금은 이 상황에, 이거 말을 때린 수를 뒀으면 이거까지 읽었어야 됩니다. 먹고 난 뒤에 이거 장군 불렀을 때, 장군, 멍군 장군 하면, 상이 때리면서 포 걸고 포가 차 걸고 이렇게 뒀어야죠. 멍군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거 먹었을 때 이거 먹고 뭐 여기까지 뒀어야 되겠죠, 그죠? 뭐얘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살리든가 아니면 무시하고 얘 잡으러든가 뭐 이렇게 뒀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먹으면 같이 먹고 이 정도 뭐 둬도 점수가 제가 많이 이기거든요. 한 7.5점 이기니까. 얘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결국 안 되면 사 때리고 죽어도 되니까요. 좀더 수순 돌 수가 좀 있겠습니다.
기마는 이마 되고, 일단 기마 쪽 작게 열어서 넣어볼게요. 장군 네번 치는 사람이. 일단 몇 번까지 넣어볼게요. 요번에는 장군 불러가지고, 다른 공략을 해볼게요. 아까 포가 계속 차를 걸은 수로 많이 도는데, 상랑에서 병 달러 가고, 중앙을 모은 수, 올리는 수, 아니면 중앙병을 옆으로 쓰는 수 정도 둘 수가 있고요. 아이고, 때려봅시다. 주패 모아보죠. 자, 들어서 주고. 지금은 이제 상이 나오면은 포 치니까, 그렇죠. 보통 일단 궁을 돌리는 수를 많이 둡니다. 상이 나갈 수가 있고요. 차가 올라설 수가 있는데, 차가 먼저 일단 올라서 볼게요. 상대 상이 나오면은 차가 여기 가는 수. 아, 차가 같이 올라오셨네. 귀상 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여기 가겠다는 거죠, 여기.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가면은 양방을 이니까 차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가면서 얘 잡는. 그런 거. 앞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은 이제 상이 이렇게 나와서 차를 걸면은 여기를 한칸 빠져가지고 이병을 노리고요. 이거 움직이면 마주보니까 올리더라도 이제 상긴이죠. 차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병 달라고 하면은 변으로 쓸더라도 때리면 되고 그냥 막아 뭐 지켜주지도 못하죠. 이거를 잡는 그런 거 정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여기 내놔 가면 올리지 못하니까 올리면 귀상으로 치면서 귀마 걸리니까 차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먹으면 맛도 걸리니까 그렇게 주진 않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차가 100% 내려갈 겁니다. 그지? 그때 여기로 갈게요. 그지? 내놔. 먹고 가겠다는 거죠? 포가 넘어서 뭐 이상한 거 두면은 먹고 갑니다. 일단 무조건. 그리고 포로 이렇게 멱 치는 수도 있어가지고, 이 포로 막고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대시하기 싫다고. 앞전에 그런 데가 나왔는데 포로 이렇게 두시는 분 계셨거든요? 먹으니까 이 포로 또 넘겨가지고, 포가 포를 지켜준다고 두셨는데, 포를 이렇게 명막아버리니까 이포 죽어버리고 아주 쫄딱 망했죠. 그런 대국 나왔습니다. 변으로 못 쓰죠. 변으로 쓰면은 이거 때리니까 변으로도 못 쓸고요. 이거 죽었습니다. 상으로 이병 때려놓고 이병 먹었으니까 양득이죠, 양득. 수습하고 두셔야 된다, 수습하고. 이졸이 죽으면은 이졸 죽이고 이제 상 올라가가지고 양득수. 그런 것도 둘수 있는데, 먹으면서 마가 선수 걸리고, 그리고 상이 나중에 여기 떠가지고 이렇게 기마를 노리면은 이 상이 또 여기 때리지도 못하거든요. 기마 걸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당이 이렇게 길게 뜨는 수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막아 나오실 때 일단 먹어야지. 먹고 먹으면서 또 이상도 걸렸죠. 이상도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로 칩니다. 맥을 하면 이포 죽었죠. 포가 차를 먹으면 차를 먹고 난 뒤에 이 포가 또갈데 없어 또 죽거든요. 앞전에 이렇게 비싼 대국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두시네. 방금 좀 설명을 해드렸죠. 차 먹어주고, 상 걸리고, 포 걸리고, 양빵 쓰고. 차 때리고 죽을 텐데, 이 상도 죽었습니다. 일단 먹고. 상도 갈길 없죠? 사망. 일단 먹어주고. 공짜는 안 먹을 수가 없다. 이게 뭐 하포로 되나가지고, 이제 궁자리 이런 자리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차가 이게 반대로 돌겠다 이런 것도 좀 있죠. 일단 한칸 빠질까요? 차가 이쪽으로 도는 게좀 싫어가지고 상으로 이제 치는 수도 둘수 있습니다. 상으로 치면 이거 먹겠다. 장군 내려간다. 아, 마가 때릴 수가 있구나. 별 수가 없네. 일단 살려야 되겠네요. 기마 살리고 가자. 상으로 치가지고 외통수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마가 나중에 때릴 수가 좀 있어가지고 포가 뜨면서 뭐 차장 상장 부르면은 마가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 좀 많이 기울어가지고 포 귀환해가지고 궁자리 나중에 포 배치하고 이렇게 두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중포로 운영해서 뭐 여기 와도 될것 같고요. 사바꾸 난 뒤에 이제로 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때립니다. 때리면 오면은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도 있어가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를 안 주려면은 뭐포 넘기면서 두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네요. 또 수습 좀 해야 됩니다. 상대방 분도. 일단 뭐 포는 게 없게요. 무시하고 뭐 여기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포가 저길 왜 갔을까? 왜 포는 기포다? 뭐 그런 얘기신가? 오지 마라. 합전에서 한번 지켜주고 다시 변으로 빠지면 3번 응수하고 줄게요.
다시 이렇게 빠지겠죠. 작게 뚫린 자리가 있겠다고. 사 받아주고 포 넘겨가지고 빨리 포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뜨면 되겠습니다. 또 포를 넘기면 또 상으로 이렇게 치는 수도 선수라서 포를 넘기는 것도 일단 선수고요. 자, 밀겠다. 밀어가지고 상머리 누르겠다. 그냥 일단 먼저 때려버릴게요. 일단 팹시다. 안 먹으면 다음 장고를 통이니까 막아먹겠죠. 그때 이제 포 넘겨서 차 한번 달라고 해주고, 아, 말 한번 달라고 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양막을 수도 좀 있네요. 양막을 수. 아, 양막을 수가 낫겠다, 이거. 일단 하나 땡기자. 양막.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이거 먹었을 때 얘가 이거 치겠죠. 그러면 이거 먹으면서 상 노리고 해냈습니다. 마가 포 노리고. 요렇게까지 둬봅시다. 그 정도 수익기까지 될것 같은데. 상 걸리고, 포 걸리고, 양방수. 자, 포는 살리겠죠? 포 죽으면 뭐야, 치죠? 포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해냈습니다. 역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 살리면 뭐상 먹죠, 그냥. 그리고 얘는 하포로 좀 넘어오고 이렇게 주면. 뭐 중포로 될것 같고. 오잉? 그러면 얘 먹는데. 포를 죽이시나? 또상 걸려있고. 포를 넘겨도 되고, 공을 올려도 되고요. 공을 돌려도 되고요. 올리면 뭐 장고 모르겠다는 건가? 큰 수가 없어가지고. 포를 이렇게 넘겨보자. 상 걸려있고, 상이 이렇게 변으로 나온다는 건가요? 여기 잡아볼게요. 마도 못 나오게. 아, 상으로 병을 지켜준다? 뭐, 여기를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나 갑시다. 공격 가야죠. 막았다가 맞 때려버려도 상대가 이길 게 없기 때문에. 대충 받아버려도. 병을 이렇게 당기면 막 이렇게 뜨고. 요 떠가지고 요거 노리겠다. 뭐 이렇게 둬도 될까? 뭐 어떻게 뜨더라도 막아 또 포를 지켜주니까 큰 수는 없고요. 해봤습니다. 앞장 모르면 공돌리면 되니까 막아 뜹시다. 포 때려버리죠. 차가 반대로 돌겠다는 건가? 뭐 맘대로 하라고 하고. 일단 먹고 나면은 빠지면서 외통수 나올게요. 이거는 공을 돌려주면 되고요. 막아 먼저 맞 때리면 다음에 맞 빠지면 외통이죠. 때리면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 빨리 포를 넘겨가지고 뭐 상대 공란 쪽에 배치하면은 마무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가 빠지더라도 일단 먼저 패죠. 잘 놓습니다. 응수는 안 하시네. 초반에 수입 좀 장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을 다 소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